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.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습관들이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밝힌 뇌를 죽이는 5가지 일상 습관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수면 부족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이 뇌세포를 25%까지 감소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.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2배 높이고 기억력을 30% 감소시킵니다. 과도한 설탕 섭취 하루 50g 이상에 설탕 섭취가 인지 기능을 최대 40% 저하시킵니다. 설탕 중독이 코카인 중독만큼 뇌에 해롭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만성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뇌 크기가 최대 3%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해마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. 운동 부족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혈류량이 20% 감소합니다. 이는 60대 뇌를 10년 더 늙게 만드는 효과와 같다고 해요. 과도한 음주 주 3회 이상 폭음하면 뇌 용적이 최대 6%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이는 12년 동안 추가로 노화가 진행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. 당신의 뇌는 지금 위험합니다. 이 습관들을 바로 개선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어요.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. 건강한 뇌로 활기찬 인생을 사는 것,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